과연 그때 그 시절 어떤 것부터 얘기를 나눠볼까? 네. 제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네. 예. 오! 새마을 운동. 새마을 운동이네요. 새마을 운동. 예. 새벽종이 울렸네, 그죠? 네, 새아침에 밝았네. 오, 그렇군요. 굉장히 저희 때 열심히 했죠, 새마을 그렇죠. 운동. 그렇죠. 가난에서 벗어나보자 하는 운동이 바로 네, 새마을 예, 운동이었죠. 예. 여기서 새마을 운동을 가장 실감나게 기억하실 분이 우리 저 가수분일 것 같은데요. 아, 그래요? 그걸 뭐하고. 새마을 운동은 이제 우리말 뉴 칸트리 스포츠라고. 아, 뉴 칸트리. 무슨 뜻이에요? 무슨 뜻이에요? 새마을 운동. 뉴 칸트리 스포츠. 이게 사실 우리가 70년대 초에 네. 좀 잘 살아보자. 말 그대로 네. 잘 살아보자 해서 이제 만든 운동인데. 근데 새마을 운동하면 생각나는 것은 아침에 이 노래만 나오면은 전부 다 빗자루가 나오는 거예요. 빗자루가. 맞아요, 맞아요. 동네. 골목을 계속 쓰면서 새벽쪽. 그 빗자루 혹시 저 연상이 안 되시는 분은 우리 남태원 선생님 그 머리. 빗자루 계속 쓸 때 말씀 계속 하시죠. 예. 우리 예. 북극성 중에 최고성 태용성 예. 말씀하세요. 전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. 네. 네. 저는 운동을 별로 안 했어요. 운동을 별로 안 했어요. 네. 아, 그리고 이제 지금의 몸매가 됐군요. 어쨌든 그 이 새마을 운동. 정말 열심히 새벽에 일어나는 그렇죠? 것부터 시작하면 그렇죠. 부지런해서 맞습니다. 가난을 밀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. 우리 예, 장희봉 예. 대표님 같은 경우는 예, 진짜 예. 새벽 운동 잘 하셔가지고 예. 어우. 그러셨을까요? 예. 한번 새벽 운동하면 뭐가 생각나시는지 아 저는 새벽 운동하면 뭐 같은 생각이 나지만 예. 참 피곤했던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까 피곤해.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그 뭐, 그때는 왜 이렇게 무슨 그 그런 운동 노래가 많았는지 그때가 굉장히 저희 그 아주 어렸을 때 사춘기 때는 네. 상당히 어떤 뭐 통제하는 것 같고 그렇죠. 그래서 저는 아. 모르겠습니다. 그때가 굉장히 좀 피곤했던 것 같고 아, 요즘 와서 보니까 이제 뭐 사실 초가집도 없애는 건 좋은데 예. 다 함석선에 들댔는데 예. 제가 이렇게 새마을운동 생각하면서 보니까 초가집도 있었으면 좋았고 지금도 남았으면 아. 그냥 함석선에 들어 바꾸면서 해서 저는 뭔가 이렇게 좋은 점도 있지만은 뭐 마을길 넓어지고 뭐 다 좋지만은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너무 급속도로 경제 발전 만들면서 예. 좀 잊혀져가고 아쉬운 것들 남겨야 될 것도 좀 없어진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아, 합니다. 그렇죠. 뭐 이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,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그 옛 모습을 그대로 그렇죠. 네. 남겨놓은 그런 또 동네들이 지정해놨죠. 예. 그렇죠. 예. 한옥마을 같은 생기고 예. 그러는데 이 새마을 운동이 예. 뭐지 옆에 우리 친구들 얘기지만 사실 무지무지 좋은 운동이에요. 그렇죠. 저기 어디 여기서도 교수가 있어요. 야, 그 한국에 말이야. 이거 상금 코리아. 야, 거기 새마을 운동이 과연 어떤 운동이냐. 한번 그런 걸 취재해서 말아봐라 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. 아, 지금 우리 한국의 새마을 운동이 새마을 운동으로서 상당히 발전을 한 건 사실이에요, 제가. 예, 그래서 예. 그걸 한번 조사하라고 한 해산 어떤 교수가 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외국 친구들이 많은 그래서 영어를 잘하시는군요. 네. 마이클 조던. 아 마이클 조던. 네. 아 그 영어가 조금 되시긴 하는데 영어를 응 공부를 많이 하셨나봐요. 소피아 노란. 조금 이상한 영어. 근데 좀 약간 좀 특별한 버릇이 있네요. 관절이 안 좋으세요? 네 많이 안 좋습니다. 아 그러세요? 근데 두 분은 전에 이제 보면 우리 그 이미테이션 협회라고 있어요. 그 두 이제 김순철 씨를 닮았고 저분은 저 우리 장기봉 대표님은 그 가수 김상배 씨 닮았는데 안 돼요 안 돼 뭐 몇 미터 앞에다 두고 혹시 집안이세요? 그건 아니에요. 한번 살펴보세요. 혹시 네 알겠습니다. 네. 하여튼 네, 많이 닮았어요. 네. 자 그럼 이제 또 여기 두 분 얘기 좀 들어봐요. 새마을 운동 기억나세요? 아 저는요 집이 과천인데 거기가 시골이었어요, 그때는. 그렇죠. 그리고 저희 그 가족들은 전부 이제 저 서울에서 살고 있긴 했어요. 저희들 공부시킨다고. 근데 집을 새로 고쳐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. 새마을 운동으로. 네네. 그래서 그때 그 혜택을 좀 받았죠. 아, 네. 좋으셨네. 네. 혜택을 받았다. 그러니까. 조금 구체적으로. 그러니까 집을 새로 지을 때 지을 수 있는. 좀 이렇게. 얼마 정도 그 당시?
엄마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도 돌아가셔서 금액을 잘 모르고 부모님하고 여쭤볼 수는 없고 아, 정확한 게 그거는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? 네 고아예요 저 고아예요 아, 네 불쌍하죠 아, 네 아, 저는 어디가 아팠나 했더니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아. 네, 네 그랬어요 그렇군요. 예. 저희는 국민학교 때 야, 너무 반갑다, 너무 반가워요. 국민학교라니까. 이게 사실 우리끼리 이렇게 저 공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. 요새는 다 초등학교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말이에요. 친구인데, 네? 말이 너무 구식인데, 저한테 친구예요. 친구예요? 예. 예. 동갑이에요. 갑장. 동갑이에요? 동갑이에요. 친구인데 말이 너무 구식이야. 세 분이 같은 병을 앓고 있었거든요. 나이가 워낙 같다는 얘기죠. 그러고 싶겠죠. 아, 뭐 아무튼 예, 잘 알겠습니다. 예, 그래서 저희 그때 그 애향단이라고 해가지고 동별로 모여서 그 동네 청소하고 청소는 이제 잠깐 구색이고 그냥 친구들끼리 모여서 놀았던 기억이 나요. 아, 저번에 또 다른 게 있네요. 정말 특이하네요. 새마을 운동에 대한 네. 기억이. 이 새마을 운동 그러니까. 동네 청소하는 거. 동네 청소를 핑계 삼아서 놀았죠. 남녀가 모여서 놀았대요. 조금. 그렇습니다. 자, 이게 그 새마을 운동 진짜 생각해보니까 어떻든 그 당시에 길도 깨끗해지고 또 진짜 초가집 없애고 이게 참 과감한. 과감하게. 네, 과감한. 일단은 뭐 여기 뭐 특별한 연장자는 없으시니까요. 이 남태권 선생님께서 예. 이 새마을 운동에 대한 결론을 좀 내려주세요. 전 뭐 기업으로 또 다른 거는 변화된 게 사회적으로 많이 변화됐는데 네. 제일 중요했던 게 정신개조가 됐던 것 같아요. 정신개조? 아, 네. 여당. 아. 네. 어떤 정신개조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졌고 아, 할 수 있다. 이게 네. 예. 예. 예? 그게 저희 기억 속에 가장 남아 있는 아, 멋진 표현입니다. 네.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네. 그런 이게 네.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? 58년생이에요. 58년 10월생입니다. 아, 우리 다 똑같은 동시대. 아, 그 뭐 좀 남다른 그 아픔이 있었나 봐요. 48년생 보는 건 맞아요. 48년생. 여기 태영성님, 태영성 씨도 그렇잖아요. 구식에 나가서. 아니, 근데 더해서. 뭐 그 정도는 괜찮으시네요. 양호하죠? 근데 가장 아주 여유 있어요, 보니까. 항상 여유 있어요.